생활하죠. 일단 김영우 의원은 김용 부원장이 지금 결백한 상태가 아닐 거라는 개인적인 이런 전제 하에 말씀을 풀어주신 네. 거고. 아니 김용이 입을 열 거냐 안 열 거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압박이 들어오고 뭐 하고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열을 거다. 이거는 김용이 열길 바라는 내용이 뭐예요?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이재명 대표의 지시 내지는 이 묵인하에 이루어졌느냐. 이거거든요. 김용이. 온 언론도 지금 그거고. 지금은 국고보조 400억 이상 나오고요. 다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대선 때 되면은 저 이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잘 쓸 거냐를 고민하는 시대예요. 근데 본선 자금이 아니라 경선 자금. 경선 자금도 후원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면은 경선 과정에서 이런 자금을 풀었다. 이렇게 전제하고 뭘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받았든 안 받았든 대통령 후보하고의 연관고리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시대다. 저는 뭐 딱박사님. 일단 그 김용 씨가 말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저는 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적응 기간이라고 봐요. 갑자기 뭐 체포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 그다음에 사람이 적응 기간이 끝나면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보기에 큰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아무리 오래 끌어도 1년 내로는 판결이 나게 돼 있어요 법에. 재판 시작했죠. 그렇죠. 1년 내에 끝나게 돼 있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냥 기다려볼 만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돼갖고 의원제를 상실하면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민주당도 대재앙이거든요. 돈 늘어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희망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그러면요. 김용 씨도 역시 자신도 살아야 되겠다. 그렇다면 만약에 돈 문제에 관해서도 사실대로 거의 얘기할 거라고 봐요. 거의. 아, 정치적 동진대? 유동규 씨랑은 다른데? 왜냐면요. 이재명 대표 의원제를 상실하고 정치에서 퇴출되면 정치적 관계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왜? 미래가 성취되면 같이 일을 하는 게 정치적 동진대. 그런 기회가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요. 나도 이제 자연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김용 씨도 판단하겠죠. 그때 가서. 아, 그렇다면 내가 어디까지 진술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정말 돈 받은 게 없고 깨끗하다면 그때 얘기할 거예요. 아,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때 증거를 대겠죠. 후원금만으로도 충분히 치르는 경선이었고 충분히 앞서가는 경선에서 그런 무리한 일을 했겠느냐. 두 분 생각 어떠세요?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것은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넘어간 포인트입니다. 검찰이 김용 씨한테 건넬 때 쓴 돈 상자하고 그 가방까지 지금 증거로 가지고 있다. 계속 증거 없다고 민주당이 얘기하는데 이제 증거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어저께 좀 웃었는데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예. 돈을 줬어요. 예. 예. 이제 봉투에 담아서 예. 저는 돈을 받고 봉투를 돌려드리는. 제가 희한한 게 그러면 옛날에 저 사과 상자로 예. 금품을 전달한 기업인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을 트렁크에다가 쏟아붓고 사과 상자를 돌려드리나요? 아 그거는 뭔 소리요? 정상적인 뇌물 거래라고 하면 돈을 받은 유동규 씨가 바로 김용 씨에게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했어. 뭐 텔레그램이든 전화라든 해서 돈 받으러 오라고 해야 되고 그럼 그 날짜 돈 받은 네 번의 날짜에 유동규 씨가 직접 그 김용 씨하고 접촉을 해서 돈을 건넸다라고 하면 그것은 유동규 씨 측의 진술이 그 신빙성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제는 여기서 또 말을 다르게 합니다. 뭐 3억을 받았는데 1억은 뭐 빙땅을 치고 1억은 보관해 놓고 나중에 또 어떻게 돈을 모아서 또 전달을 하고 이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좀 더 준비를 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을 대선 자금이라고 너무 크게 질러놓은 것 같아요.